지장 위치 보면 아는데 굳이 숫자로 표시하는 게 수학이지. 슬픈 얘긴가? 너무 슬프, 눈물이 날 것 같아. 목소리가 슬픈가요? 원래 속삭일 때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영주에서 인경 가게에서 맞아. 생일 선물로 사줬던 제가 골라준 거잖아. 진짜 딱이다. 와, 인간 인견이네. 야, 인간 인견은 좀 그렇다 여자한테.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인기 개가 아니에요, 누나. 무슨 견자예요? 에? 무슨 견자예요? 아니, 시작부터 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마. 비단, 비단. 비단이 영어로 뭐지? 영어로? 실크. 오. 실크끼리 영어로 뭐지? 실크로드. 그 험난한 실크로드를 지나가게 한 두 가지의 힘이 있대. 뭔지 알아? 몰라요. 하체. 뭐, 몸이요. 너 운동 좀 그만해. 하체 힘 말고. 아, 당연히 하체 힘 있어요. 갈 거니까 아랍과 노트가. 아, 그 맞는 말이긴 해. 나 네. 차이나 클래스에서 배웠는데 하나는 종교의 힘이고 하나는 돈의 힘. 그렇구나. 소속 공부왕 찐천재 써도 돼. 아, 그다음에 만화사 이낙연 7469. 와. 아세요? 누구신지 아시죠? 국회의원. 나 잘 몰라. 나 정치에 잘 몰라. 선배 당도 모르다고. 난 당도 잘 몰라. 본인 당수치는 알고 있어요? 공부할 당 되지. 난 내 당수치도 몰라. 평소에 이낙연 의원님은 어떤 분이세요? 좀 아재 개그식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의원님만의 또 개그 코드가 있으신 거예요. 네, 코드가 있어. 우리랑 안 맞을 수 그 있는데. 그 코드가 맞는 사람이랑은 잘 맞을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는 사람이 몇몇 없어서 문제지.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장현 의원님은 서울에 법대로 오셨어요. 응? 원희룡 지사님 아세요? 네, 저보다 후배지요. 친분이 있으시겠네요. 후배지만 제가 좀 무서워하지요. 공부를 어떻게 좀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수학, 과학은 하려고 했어도 잘 안 됐고요. 이제 어짜 들어가는 것은 책을 거의 외웠지요. 아, 외워버렸다. 저 옛날에 지금 외람된 말씀인데 목소리만 조금만 소리 좀 높여주세요. 톤만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술 좀 바르고. 기울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위치 보면 아는데 굳이 숫자로 표시하는 게 수학이죠. 보면 아는데. 재밌는 얘기를 약간 나레이션처럼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려면 먼저 위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약속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에 X축이고 여기에 Y축이에요. 네. 이 그래프에 2,3에 점을 찍어라 라고 한다면 한번 찍을 수 있겠어요? 보통 X를 먼저 쓰는 거죠? 그렇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네. 그러면 여기가 2고요. 여기도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네. 2,3이요. 네. 그래서? 2어요? 점으로. 2,3은 그러면 어느 위치인가? 어느 위치냐고요? 예, 2와 3이 만나는 점이 되겠죠. 만나는 점이요? 네. 이렇게 찍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죠. 네. 이게 2,3이 돼요. 여기가 2,3. 아, 약속 같은 거죠. X를 먼저 부른다. 네. Y를 그 다음에 부른다. 두 숫자가 만나는 점을 어떤 점의 위치라고 한다. 2,3이 이렇게 슬픈 얘기인가? 점도 약간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것 같아. 견우와 직녀처럼 드디어 만났네. 이제 기울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면 아는데 그걸 굳이 숫자로 표시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이랑 뭐 원한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개의 선의 기울기를 숫자로 계산해 보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기울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더 기울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숫자로 표시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쪽은 얼마고 이쪽은 얼마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수학이지. 그러면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X축의 점이 얼마나 증가했는가가 분모가 되고 네. Y축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게 분자가 돼요.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X축과 Y축이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갔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모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Y는 0에서 3까지 갔으니까 2분의 3이 되죠. 이게 기울기라고 쓰죠. 아, 이게 기울기구나. 뭐 쉬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네. 계산해 보실래요? 하나, 둘, 셋. 3분의 2. 3분의 2. 그렇죠? 네. 그러네. X축의 증가는 3칸이고 Y축의 증가는 2칸이면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개의 선 가운데 어느 게 더 기울어졌느냐, 어느 쪽의 기울기가 더 큰가 하는 것은? 왼쪽 게 더 네. 네, 크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2가 돌아서 2죠?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A로 표시를 해요. X축 증가분의 Y축 증가분이 그렇습니다. A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뭐지요? 4입니다, 4. 4지요? 예. 그 아래는 3X 플러스 6이다 그러면 기울기는? 3입니다. 3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계산법은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네. 확실히 알았어요. 이 수학을 꼭 큰 소리로 안 가르쳐도 자꾸 슬픈 소리로 알려줘도 되게 잘 들어온다. 중간중간 약간 울컥할 때도 있거든요. 예. 장래 수학이라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겠죠? 네, 네. 그 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세요. 아, 여기가 Y, 여기가 X. 이것의 기울기는, 자. X값이 어떻게 됐는가가 분모가 되고 Y값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분자가 되죠. 그렇죠. X값은 2에서 3이 그렇죠. 됐죠. 네. 그러면 분모는 1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Y값은 6에서 8로 변했어요. 2가 올랐으니까. 2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아. 1분의 2구나 그러면. 그렇죠. 와. 그 아래 것은? 아, 오케이 오케이. 6개가 내렸고 7개가 줄었고.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7?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7이 됐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되게 분위기가 슬프게 잘 가르쳐 주시네요. 수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수견 의원님으로. 얘 이름 가운데 자가 숙자니까 저거 합치면 수견이 되긴 되네요. 예, 예. 지금 방금 그거 하시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보고 그래프에 그려보는 것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죠. 기울기고 여기는 Y절편의 숫자예요. 이 선을 알려주는 힌트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Y절편이 X에 0을 넣었을 때 Y는 2가 돼. 그렇죠. 요건 하나는 점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숫자도 한번 넣어봐요. 각자 마음대로 해서 나는 X를 뭘 하겠다. 저는 X에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는 4, 거기다 2를 더하면 6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콤마 6이네, 그러네. 네. 아, 그래서 2콤마 6인 네. 거야? 그러면 요 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Y절편이 그냥 픽스 시켜놓고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점을 두 개가 찍으니까 바로 선이 되네요. 점 두 개만 있으면 우린 다 만들 수 있는 거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기울기는 무조건 점 두 개. 점 두 개.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예. 저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텐데 잘 풀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 지금부터 왜 마이너스 8인지를 우리 이시현 선생님께서 동현 학생한테 조금 네. 선을 어떻게 긋냐의 문제인데 두 점 중에 하나는 x값이 3이 하나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4라는 x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변한 거죠? 7이 증가됐죠. 근데 기울기는 2가 나와야 되니까 모는 7이 되는 거예요. 이가 1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점이 6이 있어요. 네. 이 증가분이 어떻게 해야 14가 될 것인가의 문제죠. 6 마이너스 K가 14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굉장히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요. 기울기와 일차함수를 이렇게 쉽고도 숙연하게 네. 알려주셔서 진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예. 그래도 뭔가 그 슬픔 속에 또 배움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좀 숙연한 그런 시간이 아니 아니 거. 근데 제 음성이 이렇게 슬픔을 준다는 거 참 슬프네. 아 찐천재가 누구냐? 네. 이해의 속도로 보면 창희 씨예요. 오. 그리고 응용력은 진경 씨예요. 오. 오늘은 빨리 이해하신 창희 씨가. 이야. 나 왜 이래 요즘에 진짜로. 나 졸업시키지 마. 아니 수학은 수학은 역시 어려워요. 그냥 보면 알 것을 뭐 할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싶은데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싫어도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도 복잡한 걸 이렇게 재밌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자세 같아.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